다음은 우리 코드 보겠습니다. 아까 코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코드, 어떤 거가 코드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코드. 뭐 어떤 거예요? 우리 컴퓨터 한대 사오면 컴퓨터 옆에 항상 검은 선에 뭐가 있죠? 예, 코드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걸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하고요. 어떠한 전기 사용 기기에서 예, 인출돼서 전기를 연결해야 하는 거를 우리가 코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요건이 이두 가지입니다. 예, 이동이 편해야 되고 가열성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원체가 예, 피복 자체가 전원체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보시면요. 그래서 검은 선 또는 우리 전기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예, 천으로 돼 있죠. 실로 돼 있죠. 그런 것들. 예, 도체를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 피복 자체가 절연물이기도 하고 가열성도 있어야 되고 이동성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우리 코드라는 거좀 기억을 해두시고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전구선 또는 저압의 이동형 전선에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그렇죠? 고무절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옥내 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비닐절연 전선은 가고용 비닐 코드가 있다.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두 종류보다는 요 뒤에 나오는 코드의 종류 해서 이 다섯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칭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사용 장소 또는 사용 용도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요. 사용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코드의 종류는 그렇죠? 1, 2, 3, 4, 5번 있고요. 고무 코드, 그 다음에 비닐 코드, 그 다음에 고무 캡타이어 코드, 비닐 캡타이어 코드, 그 다음에 금사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조금 보시기 전에, 그죠? 우선은 코드가 사용됐다라는 건 우리 코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튼 기계에 나와서, 그죠? 여러분들 집에 보면 이렇게 두개 나와 있죠? 결국은 여기에, 그죠? 우리 심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선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심선을 사용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어떤 게뭐 접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우리가 극을 갖는 선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예, 이 심선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심선에 대한, 예, 선심에 대한 식별, 예, 색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우선은 우리 코드에서는 사심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코드에서 사용하는 거 말고 우리 오심까지 사용하는 보통 캡타이어 케이블에 오심까지 사용을 하는데 그 오심까지 사용하는 이 심선의 색깔 다섯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우리 첫 번째 흑, 백, 적, 녹, 황 순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코드가 됐던 캡타이어 케이블이 됐던 나중에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시면 얘가 이심 케이블, 이심 캡타이어 케이블, 이심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백색, 적, 흑색, 검은색. 이렇게 해서 이심을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하시면, 그죠? 요게 삼심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하시면, 요거, 얘가 사심. 그리고 얘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오심, 예,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사심 코드 그리고 오심 케이블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심선 식별, 이 식별이라는 항목은 요 다섯 가지 심선 색깔 좀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심은요, 그냥 흑백, 삼심은 흑백 적 또는 흑백 녹, 사심은요, 흑백 적 녹,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가장 잘 좋아하는, 예, 좋아하는 녹색. 녹색은 주로 뭐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예, 다 접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녹색은, 예, 접지선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코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